이 출산과 경력이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출산을 포기하고 경력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지 않으면 독박 육아도 없고 경력 단절도 없겠지. 이 우리가 중요한 시대에서 내가 중요한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초저출산 현상은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면밀하게 고민하고 검토한 기획의 결과인 거죠. 세상이 바뀌었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23살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25이셨고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젊은 나이죠. 당시에는 결혼 정년기? 뭐 이제 이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보통 여자는 20대 초반, 남자는 20대 중반. 요때쯤 결혼하고 한 1, 2년 지나면 아이를 낳고. 그런 시대였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남녀 모두 결혼하고 아이 낳는 나이가 서른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굳이 누가 강조해서라기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런 생애 주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보호를 받고 학교 다니고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을 하고 그리고 또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리고 이런 각 과정마다 적당한 연령이 있었죠. 돈 버는 아빠, 살림하고 아이 키우는 엄마, 그리고 행복한 가족. 사람들의 롤모델이기도 했습니다. 나도 엄마 아빠처럼 나중에 행복하게 가족을 이루어야지. 그런데 92년생 수많은 성애들이 사는 나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자연스러운 생애 주기가 더 이상 롤모델이 아닙니다. 결혼 정년기라는 것도 없고 무엇보다 결혼이 인생의 과제가 아닙니다. 아이요? 당연히 없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보다는 독박 육아할 것 같은 내 모습. 가장으로서 어깨에 부양 부담만 짊어질 것 같은 내 모습. 그런 모습이 뻔히 보이는데 누가 선뜻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겠습니까? 그럼 사라진 생애 주기와 롤모델의 자리, 그것을 대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